안녕하세요. 모처럼 눈이 팡팡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눈 속에서 기흉 호수 둘레길 한 바퀴 돌고 근교 맛집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봄에 기흉 호수 둘레길 한 바퀴 돌고 시골 풍의 스토리 카페에서 비싸지 않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경험해 보시기 바래요. 용인 기흥에 있는 기흉 호수 둘레길인데 한 바퀴 도는데 여유롭게 3시간 걸렸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 걸어서 20분 걸립니다. 아,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 겨울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오늘 눈이 너무 좋았어요. 춥지도 않고 계속 눈이 내려주네요. 눈 오는 날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런 맛으로 외곽에 사는 것 같아요. 정말 눈이 펑펑 끊임없이 쏟아지네요. 호수 반 이상을 돌고 나니 이런 고풍스러운 유럽풍의 아파트가 보이네요. 바로 호숫가에 있답니다. 이제 날씨가 개었어요. 깨끗하네요. 저기 보이는 아파트가 호수 전망을 바라보고 있어서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그쪽으로는 식당하고 카페가 있는 것 같아요. 수상 골프장이 있어서 골퍼들이 이용하는 곳인가 봐요. 3월까지 저수지 준설 공사 중이네요. 앞으로는 매미산이 보이고요. 이제 출발했던 공원 입구입니다. 이곳이 또한 조정 경기장이에요. 입구에서 나오면 음식점과 카페가 있는 건물들이 보입니다. 주차장도 넓고 음식점과 카페도 다양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곳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 맛집도 많으니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호수 공원에서 차로 5분 정도 가면 스토리 카페가 있답니다. 건물은 작고 시골풍이지만 안에는 이국적으로 잘 꾸며져 있어요. 바로 옆에 전에 맛집으로 올린 토종한우 정육점 식당이 보이네요. 이제 들어가 볼까요? 메뉴 첫 페이지는 인기 메뉴라는데 참고하세요. 저는 시림 로제 파스타와 스토리 수제 버거를 시켰습니다. 수제 버거인데요. 이 크기가 상당히 커요. 샐러드하고 감자튀김하고 같이 나왔는데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로제 파스타. 새우가 세 마리 들어갔는데요. 맛있게 구워졌죠? 불맛이 날 거예요. 이야, 너무 예쁘네요. 빵하고 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커요. 못 자를 것 같은데. 샐러드가 굉장히 달콤해요. 토마토도 굉장히 신선해요. 소스가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빵이고요. 토마토, 그다음에 여기 고기가 들어간 것 같죠? 햄버거, 고기, 패티. 그다음에 밑에 샐러드. 아, 너무 커서 분해를 했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난감해요. 이게 4분의 1로 나눈 건데요. 이거 햄버거 하나 정도 크기가 되는 거예요. 소스가 굉장히 상큼하면서 달콤하고, 와, 이 소스가 진짜 맛있네요. 소스가 진짜 맛있다. 빵에 이렇게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소스가 약간 매콤하면서 치즈도 들어간 것 같고 고소해요. 불향이 나요. 진짜 새우가 싱싱하고 고소하고 바삭해요. 소스 진짜 맛있다. 소스가 농도가 진해요. 그래서 굉장히 맛도 진해요. 이 불맛, 새우도 진짜 맛있고 스파게티 먹어본 중에 최고예요. 새우도 꼭 바닷가재 먹는 것 같아요. 붉은 새우죠? 바닷가재 붉은 새우. 진짜 너무 향이 좋다. 이 안에도 새우도 들었네요. 이 로제 꼭 권해야 됩니다. 진짜 맛있어. 깔끔하게 커피로 마감할 건데요. 이 점심에 브런치로 드시면 커피는 무료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저녁에 와서 커피 3,500원 별도로 냈어요. 혹시라도 오시게 되면 낮에 오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